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TV 보시잖아요. 생각만 좀 바꾸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먼저 손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어깨 밑에 팔꿈치가 닿게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랑 발가락만 빼고 몸을 띄워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주세요. 그거 힘들겠다. 잘 되네? 그러면 반대 손을. 네. 잘 되네? 그러면 한 발을. 다시 한 발을. 여기서 정말 나는 이걸로는 운동이 되지 않아 그러면 오른손과 왼발을 들어주세요. 다시 반대로. 그건 좀. 자, 이것만 잘하신다면 여러분은 10대세요. 예. 10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맨날 생활처럼 하는 게 운동인 양반이 누구시지? 한번 나와보세요. 네. 아, 그래?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랑 허벅지를 들어주세요, 바닥에서.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 네, 오른손. 내리시고, 왼손. 이야. 내리시고, 오른발. 못해. 내리시고, 왼발. 두 분이서 경쟁하시는 거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른손과 왼발을 들어보세요. 오른손과 왼발. 둘, 셋. 다시. 반대. 왼손과 오른발. 쉽다. 이야. 됐습니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죠. 역시 체형이 바르시니까. 네, 체형이 바르시니까 코어 근육도 참 많이 발달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둘이 합해서 140살이야. 저 연세에 저게 가능하시다는 게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자, 이제 여성분들은 아주 쉬워요. 의자의 손잡이 뒤를 잡으시고 먼저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자, 만일에 몸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의자를 잡으셔도 되는데 내가 의자를 놓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시면 되죠. 네. 쉽지 않습니다. 두 분 오셔서 한번 시범을. 자, 먼저 다리를 올리세요. 네. 이거요? 한 발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쭉 허리를 숙이면서 하나. 잘하시네. 웬일이야. 다시 다리 올리시고. 잘하시네. 이야. 자, 이번엔 손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손을 놓고 한번 가능하신지. 잘해. 자, 손을 놓고 그대로 하나. 이렇게 역시 오늘 앉으셔도 됩니다. 야, 역시.